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진화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코스피 다 밀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넘게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코스피도 1% 넘게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에 좀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좀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잘 버티고 있어요. 여기에서 좀 반등이 나왔던 것은 아무래도 미국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바이오도 이제 국내 생산,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니면 이런 쪽에 행정명령, 이런 부분들이 나왔죠. 그리고 미국의 자회사, 공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진화생명과학이 좀 이슈를 받기는 했는데, 그 공장이 가동이 돼갖고 막 수주가 많이 들어온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생각보다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수혜일까라고 했을 때좀 한정된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슈에 반응을 했지만, 팩트라든지 아니면 그 현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별 볼일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떨어져 내려가는 모습이 좀 연출되고 있는데, 지금 올라갔을 때 여기 라인에서는 조금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정리를 못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요 공간들, 여기 라인 구간을 좀 지지해 주는 것을 확인을 한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지지를 보여줬던 요런 라인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액션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런 변곡점이 형성되는 것을 볼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옵션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지지 라인은 그동안을 지지를 했는데 지지를 실패하고 이런 하락 구간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라갔을 때 여기서 정리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정리를 못 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그러면 여기에 지지 라인의 역할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 있다. 지지가 확인이 되면 또 올라갈 확률이 있고, 그 올라갈 확률에서 여기 구간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또다시 정리를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하셔갖고 좀 대응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1만 명대로 확 줄어들었어요. 지금 1만 9천 명이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3만 명, 5만 명, 4만 명 이랬던 것 같은데 확 줄어드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주말에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 확진자가 검사를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싹다 합쳐가지고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거 이외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아니면 이제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올라간다 손치더라도 주가가 이 확진자 따라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조금 치료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진단키트라든지 아니면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코로나를 조금 떠나보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웠던 월요일이거든요. 지수도 좀 많이 밀렸고, 그동안에 시장을 좀 주도했다라고 하는 배터리 부분도 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인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카톡 친구 추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HRB2019 입력하시면 되겠죠? 친구 추가하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놓으시고,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정보 원하시면은 저희한테 따로 요청해 놓으시면 됩니다. 저희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거 놓치지 마세요. 큰 폭으로 할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 혜택은 꼭 챙겨가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이 어려웠지만 저희 일단은 세 종목 매도를 진행을 했죠. 리노스라든지 아니면 ATECTN, 그 다음에 한국전자인증, 이런 거 매도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수익폭을 조금 조절해 나가면서 정리하고 있고, 이런 매매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 좀 고생 많으셨고요. 수요일 날 FOMC가 있어요. 그래서 FOMC 이전엔 눈치 보려고 시장이 조정받고, FOMC 이후로는 해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눈치를 좀볼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주한주 정도는 조금 재미없는 시장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